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향하는 아내. 오일장에 가기 전날 오후는 아내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다. 식음장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지은 작물까지 오일장에 함께 내다 팔기 때문인데, 식음장을 만들면서 짬짬이 농사일까지 오일장에 가기에도 늘 빠듯하다. 이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? 이 나무 후지뽕, 후지뽕나무. 이제는 이거는 막 약을 안 쳐. 요걸 또 갈으면 아이고, 다 못 땄네. 자신의 키보다 큰 나무의 열매를 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. 혼자서 다 못 땄네. 다 못 땄네. 응, 우리 아침 키가 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만 자꾸 하고 이건 하기 싫어. 내 혼자 맡긴다. 풀이나 베면 깨끗하게 풀도 안 되네. 그냥 놔둬. 잔소리 해도 안 될다. 키 큰 남편이 도왔으면 몇 배는 더 수월했을 일이다. 남편이 바쁜 건 아내도 알지만 기계는 사달라고 조르면서 자신의 일은 도와주지 않으니 아내는 그게 더 서운하다. 백미장 내가 수술해가 이제 13일밖에 안 됐는데 햇빛밤 안 되는데 아저씨 도와줄 생각도 안 한다. 뭐 한 두 개 온다면 어디가 있지? 예? 장에서 팔아야 따가 팔아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뭐하노? 나는 할 일 빨리 가야 엄마. 된다. 나는 할 일 없나? 그 일이 바쁘잖아. 바쁘지 않아. 나 지금 포근해 이제 봐라 일해가. 그게 바쁜 거 아니야. 그러고 한번 뭐. 그것도 너네. 해야 되지. 이것도 해야 되지. 누구나를 뽑아라 하다. 그새 또 자리를 뜨려는 남편. 또 어디 가려고 그러노? 저 말에 이래서 빨리 대빨 가자. 대추. 잔소리를 퍼붓긴 했지만 먼저 대추를 따겠다는 남편의 말에 아내도 슬쩍 마음이 풀린다. 남편이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마음은 바쁘다. 남편이 버린 작물 수만도 열 손가락을 세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. 여러 가지 해야 돈이 된단다, 아저씨가. 이것도 한 팔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팔고 그런데. 뭔 쓸 건 뭔데. 내일 오일장은 추석 전 대목이라 대추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도와주러 오겠다던 남편은 아직도 소식이 없다. 이봐라, 후지뽕 딸 때는 안 오고 이것도 온다고 때야 안 온대. 가다가 또 바쁘네. 빨리 와야 되는데. 내일 장날 한창 바쁘지, 오늘날. 장날도 바쁘고. 아내의 마음이 바쁘게 종종 거리는 그때 그제서야 남편이 모습을 드러낸다. 빨리 와서 뭐 하나? 보내는겨, 갔어. 기계로 하는 일은 곧잘 하면서 손으로 하는 일은 늘 뒷전인 남편. 장날 전날엔 뻔히 아내가 바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일만 보러 다니니 서운한 마음에 잔소리만 는다. 장날은 미리미리 이거 하고 딴 거 하지 마. 이것만 해야 되지. 딴 거 할 생각 하지 말고. 이것도 빨리 해야 해. 해가 짜린데 언제 하노? 장이 문제가 아니라. 헛등에 빠진다. 포크레이가 저기 20굴밖에 물이 한 놈 있는데 나를 미리 그 생각을 해봐. 티격태격하다 보니 어느덧 대추 따는 일이 끝이 났다.